만나면 좋은 친구 MBC 100년의 기억 진행을 맡은 박동입니다. 반갑습니다. 100년의 기억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최고의 스포츠 스타입니다. 이 인물을 나타낼 수식어 정말 화려한데요. 7, 80년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영웅,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의 아이콘, 한국 야구의 자존심, 그리고 무쇠팔. 누군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야구선수 최동원입니다. 최동원의 어머니 김정자 여사 말에 따르면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공처럼 둥근 물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구슬을 던져서 벽에 맞고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재미있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초등학교 무렵 야구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김정자 여사는 당시 통통했던 아들의 살도 뺄 겸 운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최동원의 어머니 김정자 여사는 부산 구덕 초등학교의 교사로 근무 중이었는데요. 학교의 야구 감독을 찾아가서 방과 후에 우리 동원이도 함께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학교 수업을 마치면 야구부를 찾아가 함께 운동장을 뛰기 시작했는데요. 최동원은 또래에 비해 통통한 체격 탓에 처음엔 따라 뛰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불과 몇 달 만에 살이 빠지고 체력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그 무렵 야구 감독이 최동원의 어머니를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동원이를 투수로 키워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동원이 끈기도 있고 무엇보다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지 아주 센 공을 던진다는 거였습니다. 야구 감독의 제안을 들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최동원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사실 최동원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의 장남이었고 공부도 반에서 5등 아래로는 떨어진 적이 없는 우등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운동을 시켜도 될지 고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야구 이야기만 나면 눈이 반짝이는 최동원을 보고서 가족 모두가 마음이 움직였는지 할머니만 제외하고 가족 전체가 야구를 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단순히 야구를 허락만 한 건 아니었는데요. 최동원 야구 선수 만들기는 가족 모두가 뛰어든 과제였습니다. 어머니의 인터뷰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집이 앞에 밭이 100평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 연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시합하는 그 거리에 투수하고의 거리, 이제 캐치하고 앉는 거리를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연습을 하도록 하자. 그럼 아버지는 이제 시아버님은 천막 뒤에 그물, 또 동생은 공을 한 30개 정도 던지면은 얼른 내려가가지고 공을 이제 또 그다가 그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비스듬히 처마 밑에 물 내려가는 거, 그거를 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공을 잡아가 거기다 놓으면은 주르르르 그 캐자가 있는 데까지 굴러가도록 이렇게 연습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공 하나씩, 내려오는 공 하나씩 이제 동원이를 주면은 이번에는 막 인코스, 이번에는 아웃코스, 이번에는 막 커브. 그렇게 시작된 야구 선수로의 인생. 최동원의 진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토성중학교, 지금의 경남중학교죠. 토성중 3학년이었을 당시 출전한 중학 야구 예선전에서 9회 말 투아웃까지 퍼펙트 경기를 펼친 건데요. 이를 지켜본 부산 지역 야구 관계자들은 고교 투수를 능가하는 속구 구속과
정확한 제구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산 경남고에 진학한 이후로는 그야말로 전국고 스타가 되었는데요. 고교 2학년이던 1975년 전국 우수고교 초청대회에서 대구 경복고를 상대로 노이트 노론을 달성했고요. 이틀 후 설린상고 전에서도 8회까지 노이트 노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달성한 17이닝 노이트 노론 기록은 지금까지도 한국 야구사의 유일무이한 대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976년 최동을 기억하는 팬들이 가장 완벽한 원맨쇼를 펼쳤던 대회로 기억하는 1976 이 청룡기 대회를 맞이합니다. 이때도 정말 대단했는데요. 대건 고아의 2회전 경기에서 무려 탈삼진 10개, 설린상고와의 준결승에서도 탈삼진 11개, 군산상고의 승자 결승전에 다시 탈삼진 20개, 그리고 1976년 6월 20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제31회 청룡기 결승전에서 이 패자 부활전 치르고 다시 올라온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를 대상으로 탈삼진 12개, 대신 안타는 2개만 내주는 신들린 피칭을 선보이면서 모교 경남고의 첫 청룡기 우승이라는 졸업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이 무서운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3개월 후 한일 고교야구 친선대회에서 일본의 초특급 투수로 불리던 사카이와 접전을 펼칩니다. 이때 최동원이 판정승을 거두는데요. 최동원이라는 이름을 일본 열도에까지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최동원의 전설은 시작됐습니다. 야구부의 갓 입회한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야구계의 돌풍을 일으키는 것을 지켜본 부모님과 가족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최동원이 화제가 된 것은 기록과 실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남고에 입학하자마자 당시로선 생소한 어깨 보험을 들었는데요. 이 어깨나 팔꿈치 혹은 손목 장애가 생기면 5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기로 하고 달마다 3,410원씩을 보험료로 냈습니다. 이 주변에서는 이를 두고 극성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동원의 아버지는 우리 동원이가 자신의 몸 관리에 관심을 두도록 하려는 교육의 의미에서 보험을 든 것이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운동선수들이 신체 보험에 드는 일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지금은 프로야구 선수의 약 98%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성견 지명을 한 셈이었는데요. 사실 최동원 선수의 아버지는 그 밖에도 아들을 훌륭한 선수로 키우기에 적극적인 뒷바라지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엄한 모습에 어머니 김정재 여사의 가슴이 아팠던 적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한 일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20년대가 굉장히 커요. 근데 아버지가 우연히, 야, 동원아, 너 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니까 생각지도 않아 서슴지 않고,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럼 올라가 봐. 그러니까 동원이가 이제 처음에는 올라가더라. 그 나무를 이제 요 정도 되는데 타고 올라가더니 반쯤 가다가 또 매미처럼 딱 붙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이제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매달리가 딱 바라고 이렇게 껴앉아가 매달리가 있더라고. 그 정도 올라가서 힘이 들다고 도중 하차하고 네가 내려오면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야구도 네가 하다가 힘들면은 못하겠다고 도중 하차할 것 아니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네가 참고 견디고 야구만 시켜주면은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딱 그 말하고 서가 있더니 가만히 있더만은 하나씩 한 방씩 조금씩 올라 결국은 끝까지 올라가더라고.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가 나무에 끌켜가지고 전부 끌기가 피가 이렇게 막 군데군데 나더라고. 가니까 거기다 앉아 소독을 다
말없이 소독을 해주고 약을 바르고 그래가지고 방에 가서 쉬어라 이래 딱 보내버리고 나서 너무 방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화가 나서 한참 동안 있다가 너무 조용하길래 내가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버지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 예,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렇게 76년 청년기를 치르고 고등학생이던 최동원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게 됩니다. 당시 최동원을 두고 한국 대학 스포츠의 두 기둥이었던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간에 치열한 스카우트 시비가 일어났는데요. 최동원은 결국 연세대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이 대학의 진학에서도 최동원의 실력은 국내 그라운드에선 단연 최상급이었는데요. 1학년 때인 연세대가 전국 대학 이 대회 5개 가운데 4개 대회를 석권할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최동원의 뛰어난 투구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1977년 니카라과에서 개최된 슈퍼월드컵에서는 대표팀의 막둥이로 출전해 우승의 감격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이 대회가 있는 동안 최동원은 미국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팀으로부터 입단 제안을 받기도 하는 등 아마추어 최고의 투수라는 사실을 입증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때 병역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입단은 불발이 되게 됐는데요. 아마추어 선수 시절 최동원이 보여준 성적은 정말 타의추종을 불허했는데요. 국내 리그뿐만 아니라 태극 마크를 달고 출전했던 이 국외 경기에서도 실력을 아낌없이 과시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기가 1981년 8월 캐나다에서 열렸던 대륙강컵 국제야구대회였는데요. 이때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최동원은 퍼펙트 게임을 기록하면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그 모습을 보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많은 팀이 입단 제의가 왔는데요. 특히나 지금 류현진 선수의 소속팀이죠.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당시 연봉 61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억 2천만이라는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때도 아쉽게도 최동원의 토론토 행은 좌절로 끝이 납니다. 이유는 그때 역시도 병역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야구에서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2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데 이때 어느 정도 병역 혜택이 주어진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최동원의 말로는 본인의 미국행을 반대하던 세력 때문에 미국 진출을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최동원이 말했던 그 반대 세력, 바로 정부였는데요. 이 당시 군사정권이었습니다. 최동원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때에 미국에 갔었어도 통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 가서도 충분히 최동원 선배님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런 선배님 같은데 정신력도 받쳐주니까 저도 최동원 감독님을 지금 상대해보진 않아서 뭐 정확하게 말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영상으로만 봤을 때 이제 직구의 스피드 그때 당시에 140km만 던져도 빠른 공이었는데 150km 이상을 던지셨으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봐도 그런 커브가 저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큰 낙차 큰 커브가 이렇게 던지는 투수를 잘 본 적이 없고 특히나 직구의 스피드가 그 정도로 빠른데 커브가 그런 거를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좀 시대만 좀 이렇게 잘 태어나셨으면 아마 정말 한국 야구에 더 큰 해를 그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이 2022년이니까 정확히 딱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82년 봄 드디어 한국 프로야구 리그가 출범합니다. 당시 프로야구는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군사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생겨났는데요. 이 영화산업의 발달, 유흥업소 규제 완화, 그리고 스포츠라는 흔히 말하는 3X 정책을 선택하면서 국민의 시각과 마음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 합니다. 81년도 5월 중순에 청와대에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야기인 적성, 사회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연속성,
그 야기거리의 연속성을 야기하면서 프로야구가 노는 거요. 매일 야구하는 게 뭐냐? 매일 야구하는 게 일본 프로, 미국 프로밖에 없지 않느냐? 국내 프로야구 리그가 출범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업팀 롯데는 해체되고 프로로 진열하게 됩니다. 이 1983년 2월 이 프로팀 롯데 자이언츠와 계약하면서 최동원의 눈부셨던 아마추어 야구 선수 시절이 끝마치게 되는데요. 자, 초등학교 야구부에 어렵게 입회했던 꼬마 최동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1984년 전설적인 경기를 앞두게 됩니다. 최동원을 사랑하는 야구팬이라면 지금부터 아마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하실 텐데요. 저 역시도 대한민국 야구를 그리고 최동원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유니폼 하면 어떤 옷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10중 8구 1984년에 이 파란색 유니폼을 떠오르실 텐데요. 그 유니폼은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 무려 혼자서 4승을 기록한 등번호 11번 최동원 선수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유니폼입니다. 자, 이제 그날의 감성을 회상하시면서 1984년 한국 시리즈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3, 볼 카운트. 한국 시리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슈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 챔피언 롯데 자이언츠 롯데가 6-4로 당시 한국 야구는 정기 리그와 후기 리그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이 정기 리그 우승팀과 후기 리그 우승팀이 한국 시리즈에 맞붙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 정기는 삼성 라이온즈의 독주였는데요. 이 정기 우승팀 삼성은 한국 시리즈 직행이 결정된 상황이었고 나머지 구단들의 목표는 바로 이 한 장 남은 한국 시리즈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후기 리그 우승이었습니다. 후반기 우승의 방향은 롯데 자이언츠, 오비 베어스, 해태 타이거즈 3파전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정기 리그 4위의 약체 롯데가 후기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삼성이 롯데에 저주기 게임을 했다. 네, 사실이죠. 정기 우승은 삼성을 했고 후기는 롯데 오비 해태 그렇게 뭐 세 팀이 막 이렇게 엉켜 있는데 삼성은 좀 물러서게 됐고 그게 오비하고 해태 롯데가 세 팀이 한 게임 차로 갖고 후기에 1위를 결정할 그 당시였죠. 그래서 삼성 김능덕 감독 입장에서는 판단이 롯데가 제일 만만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느낌에는 아마 저주기 경기가 아닐까. 뭐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느꼈습니다. 저주기 경기 하는 걸로. 롯데를 올리면은 에이스가 하나밖에 없는 최동원만 없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런 시리즈 우승할 수 있을 거라 아마 코칭 스텝도 판단을 했을 거예요. 상대팀은 삼성. 그런데 후반기에 10번 싸워가지고 한 번 이기고 9번 지는 그리고 9할 이상을 상대가 승률을 가져간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승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못했고 삼성의 저주기 게임 그리고 롯데의 한국 시리즈 진출 롯데를 최약체로 생각했던 삼성은 그 오만한 선택의 대가를 곧 치르게 됩니다. 9월 30일 대구에서 열렸던 1차전 경기 결과는 롯데의 4-0 완봉승이었습니다. 최동원은 이날 경기에서 138개의 공을 던지고 한국 시리즈 최초의 완봉승 투수가 됩니다. 이때부터 롯데 선수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2차전은 삼성의 승리. 최동원이 없던 롯데가 삼성에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삼성의 완성으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 시리즈 전적 1승 1패. 그런데 이제 막상 가서 첫 게임 하는데 최동원이가 1차전 나와가지고 상대 타선을 완전히 잠재운 거예요. 최동원이 이제 그렇게 이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1차전 우리가 덜렁 이겨버렸잖아요. 덜렁 이기고 나니까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1승을 우리가 이겼으니까 3패를 해도 잠실로 가는 거예요. 야, 이제 잠실로 간다. 이제 됐다. 우리 할 거 다 했다. 근데 그 1차전 이길 바람에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이었는데요. 이 정말 최소한의 휴식만 제공을 하고 최동원에게 1차전, 3차전, 5차전, 7차전을 던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최동원은 마함 해보시다 이 말을 외치면서 경기 출전을 강행합니다. 1, 3, 5, 6, 7 나갔죠. 믿을 만한 선수가 최동원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임호균 선수거든요. 임호균이 워낙 잘 뛰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최동원이 나가는 경기에 무슨 어떤 솔루션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1, 3, 5, 7.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승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최동원이가 그 선수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마음 해봅시다 한다는 거는 자기가 다 나가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선수들한테 기본적 분위기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이 강명철 감독과 동료들의 입장에선 이 1위 팀인 삼성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선발 투수는 최동원이었기 때문에 가혹한 일정을 뻔히 알면서도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10월 3일 부산에서 열린 3차전에서 최동원은 1차전 패전 투수인 삼성의 김시진과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 우리가 최동원을 못 던지게 만들면은 무엇을 못 던지게 만든 게 뭐 부상 질병 아니면은 그 외에는 지치게 만들자. 투구수를 많이 늘려서 지치게 만들자. 그러면 3차전은 최동호한테 하면 저도 최동호한테 3패하고 우리가 4승하면 되니까. 그래서 투구수를 늘렸다고. 소위 말하는 페넌트 레이스처럼 타자들을 보고 초구는 절대 치지 마라. 이거 원스트라이크 먹고 치자. 9월 30일 1차전 경기를 마치고 단 3일 만에 경기. 이 살인적인 스케줄에서도 최동원은 1차전과 똑같은 뛰어난 구위를 선보입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최동원은 이날 12개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한국 시리즈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우는데요. 결과는 롯데의 3-2 승리. 최동원의 149 완투승의 기적을 연출한 경기였습니다. 또다시 최동원이 빠진 4차전. 결과는 좌완 에이스 김일용을 내세운 삼성의 0-7 완패로 끝나고 마는데요. 하지만 롯데 팬들은 최동원이 등판할 5차전을 기다리면서 좌절하는 대신 더욱 응원에 박차를 가합니다. 욕하지 않았어요. 거의 욕은 못 들어봤어요. 4차전 졌어도. 그때 분위기가 이 롯데가 이래 잘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목가에 막았죠. 얼굴 좀 보자고. 그게 야단하려고, 야단치려고 버스를 막은 게 아니라 야, 잘했다 하고 이불로 앞이 차 못 가게 이불로 막은 거예요, 그게.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5차전. 삼성이 7회 초 3-2로 앞선 상황에서 다음 경기 선발인 김일용을 마무리로 올립니다. 이 5차전을 반드시 이기고 6차전에서 한국 시리즈를 끝내겠다. 이 삼성의 의지가 엿보이는 전략이었는데요. 이때 롯데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롯데에겐 선택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최동원을 내린다는 것은 경기를 포기한다는 뜻과 같았고요.
모든 선수의 머릿속엔 똑같은 이 말이 맴돌았을 겁니다. 바로 미안하다 동원아.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을 텐데요. 이미 1, 3차전을 완투한 후에 5차전까지 버티고 있던 최동원은 더 이상의 실점 없이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 최동원이 등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완투패였는데요. 롯데는 2승 3패라는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10월 7일 잠실구장.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6차전 경기의 선발은 그의 트레이드되어 합류한 이목인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던 이 이목인 선수가 불의의 부상을 입자 최동원이 다시 마운드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 3, 5차전을 뛰고 바로 다음 날 다시 6차전에 투입된 것인데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최동원은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주 힘차게 자신의 공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머지 한 경기만 지면 한국 시리즈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차전에는 우리가 한 점이라도 앞서 있다든가 기회가 왔을 때는 언제든지 투입을 시키겠다라는 이러한 감독의 생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4회 3-1로 딱 역전시키자마자 바로 투입이 됐거든요. 이제 올라올 때 이제 제 생각인데 제 미쳤나 저게 어제 또 완투하고 오늘 또 지금 또 올라와서 또 던지고 그래 네밖에 없다 결국은 결국은 동원이밖에 없다. 그래서 저렇게 올라와서 던진다는 것 자체가 정신력이 그런 정신력이 없어요. 최동원 투수는 지기를 죽기보다 싫은 투수요. 그러니 그걸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거요. 오늘 던지고 내일 들어가도 보통 투수는 막 뒤로 무너지는데 안 무너지는 거에 이빨을 깨물고. 결과는 최동원의 5회 9연승. 롯데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리즈 전적은 3-3이 됩니다. 다시 원점에서 7차전을 앞두게 됐는데요. 문제는 최동원이 원래 1, 3, 5, 7차전을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6차전에 구원투수 마운드에 오르면서 5, 6차전 연이어 이틀이나 출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만약 7차전까지 던지게 되면 3위를 내리공을 던지게 되는 건데요. 아무리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해도 버티지 못할 살인적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런데 6차전 경기가 끝나자 두둑 두둑 기적처럼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오면 경기는 하루 쉬게 돼 있었는데요. 그렇게 최동원에게 하루의 휴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선수나 팬들 입장에선 정말 그때 내린 비만큼 달고 감사한 비가 없었을 텐데요. 느낌이 최동원을 위해서 비가 오는구나. 솔직히 무조건 7차전에 최동원이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늘에 맡기는데 하늘에서 최동원이한테 기회를 준 거 아니야. 하루 더 쉬라. 우리는 7차전에 최동원밖에 없어요. 누가 나갈 선수가 7차전까지 갔는데 진다는 걸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딱 하루의 휴식을 쉬고 다음 날인 1984년 10월 9일 한국 시리즈 7차전 한국 프로야구 사상 가장 극적인 경기가 시작됩니다. 최동원은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롯데의 선발 투수로 나섰는데요. 7차전까지 오기까지 이미 4경기의 등판에 무려 32이닝을 소화하는 만큼 초반에는 구위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드라마는 경기 후반에 시작됐습니다. 8회 초 1사주자 1-3-6 한국 시리즈에서 1안에 머물렀던 유두열이 타석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원한 역전 홈런을 터뜨리는데요.
유대열의 홈런으로 전세를 뒤집은 롯데. 그때부터 최동원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힘차게 공을 던집니다. 유대열 대단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완볼의 김일용 선수의 견제 하나 다음에 3구째 몸쪽 낮은 걸 제대로 끌어당겨쳐가지고 3점 홈런. 그렇게 해서 6대4거든요. 6대4 만들고 나니까 이젠 제가 갑자기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해요. 8회 말, 9회 말 삼성 공격만 막으면 우승이다. 그때부터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떤 볼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까먹을 정도의 그런 심정이었어요. 유대리가 7회에 홈런을 쳤죠. 석점 홈런을 치가 분위기가 롯데로 넘어갔어요. 그 순간 수비에 들어간 최동원은 지친 최동원이 아니요, 싱싱한 최동원이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힘이 다시 있는 거예요. 그게 초반에 4점 줄 때까지 볼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지쳤다고 완전히 지쳤는데 그 마지막 공을 또 그렇게 던진다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야, 정말 이 게임 내가 7차전 하면서 저 이게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 괴물 같은 투수 한 명 봤다. 진짜. 투구력이 되살아난 최동원은 삼성에게 더는 점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6대4. 롯데 자이언츠의 사상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을 안겨주며 경기는 끝이 납니다. 한국 시리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 챔피언 롯데 자이언츠, 롯데가 6대4로 승리합니다. 시간을 돌려서 모든 경기에 거의 또 다 등판하라고 하면 또 하시겠어요? 할 것 같아. 그건 할 것 같아. 총 51경기 등판, 14경기 완투, 27승, 6세이브, 13패, 223 탈삼진. KBO 리그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이었는데요. 이때 최동원이 남긴 기록은 그야말로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언더덕 국민 스포츠가 된 프로야구. 당시에는 영남과 호남으로 나뉜 지역 감정이 아주 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감정은 고스란히 야구에도 반영이 됩니다. 1987년 프로야구에서 롯데 자이언츠 선발 투수 최동원과 해태 타이거즈 선발 투수 선동열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최동원은 경남의 에이스, 선동열은 호남의 에이스였습니다. 이 선동열은 커다란 체구로 이 슬래드를 정말 잘 던졌는데요. 최동원은 안경도 쓰고 체구도 작지만 커브에 대가했습니다. 워낙 훌륭한 두 투수가 맞붙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지역 감정이 더해지고 또 언론에서도 연일 이 두 선수의 라이벌전을 보도하면서 많은 팬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두 선수의 팽팽한 승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9회 초까지 2대2로 접전을 펼쳤고 경기는 연장의 연장으로 이어지면서 손농렬, 최동원 모두 200개가 넘는 공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마운드에서 내려오려하지 않았는데요. 감독이나 코치가 내려오라고 계속 말려도 두 선수 모두 이미 자존심을 걸고 승부욕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결국 연장 10회까지 치르고 나서도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그 대가끼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렇지. 지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편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도 편했을 거예요. 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예. 두 선수의 투구수 아마 믿기지 않으실 텐데요. 최동원은 209개, 손동열은 무려 232개를 던졌습니다. 시대가 만들어낸 라이벌의 최고의 멋진 승부였습니다. 뭐 400개 던질 수도 있지 뭐 400개 정도. 그래 400개는 팔이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두 번 훈련했으니까 거기서 또 낮에 할 만큼 또 해요, 나는. 네모판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존 해가지고 변화구가 어디서 어떻게 했던지만 내 각이 어떻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서 스파이크를 안 신고 발목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안 미끄러지기 위해서 허기에서 그런 훈련부터 해가 들어간 거예요, 고등학교부터. 이렇듯 전설적인 경기를 이어가면서 야구의 역사를 썼던 최동원인데요. 이 최동원은 동료 선수들의 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이 프로야구 하면 선수들의 높은 연봉과 이 화려한 경기력 그리고 각종 이 복지를 떠오르실 텐데 사실 1980년대 프로야구는 열악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정도 열악했냐면요. 당시 야구단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선수들을 직장의 부하 직원쯤으로 생각하면서 하대하게 일쑤였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제도적으로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구단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냥 버림받고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또한 선수들이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경기를 계속 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최대 문제였습니다. 선수가 해마다 15승 이상을 거두지 못하면 연봉이 떨어지는 구조가 있었는데 바로 이게 최동원이었고요. 이 해마다 15승 이상이 떨어지면 연봉을 깎던 곳이 바로 롯데였습니다. 그런데 이 15승이라는 성적은 프로야구에서 정말 거두기 어려운 대단히 어려운 성적이거든요. 가뜩이나 최동원 선수가 뛰던 시절 경기는 지금처럼 144경기도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 수가 지금보다 턱없이 적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참 주먹구구식이었지. 아, 이 팀의 에이스인데 20승이 기본 아닙니까? 딱 그거야. 나는 그게 아니다. 붙어가지고 내가 야구인 거 붙어가지고 내가 선발했을 때는 관중들의 어떤 동원 능력부터 해가지고 나는 디테일하게 자료를 준비하니까 아 이게 뭐 필요했냐고 그래. 아직 우리가 뭐 진짜 프로냐고 아직 프로 뭐 말은 프로지만 아직 세미 프로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최동원은 15승 이상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최동원의 어깨는 분필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무쇠팔, 철안 최동원의 어깨도 무리한 경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7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해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바람을 타고 약자들의 이 목소리에 조금씩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최동원도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KBO와 구단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에 맞서 우리만의 단체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특히나 2군 선수들의 처우에 주목했는데요. 아, 이때 관련한 가슴 아픈 일화가 있습니다. 이 한 번은 화려했던 슈퍼스타 최동원이 2군 선수들에게 고기를 사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2군 선수들 체할 정도로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최동원이 물어봤다라고 해요. 이렇게 체할 정도로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 천천히 먹어라. 이랬더니 이 2군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배님, 두 달 만에 먹으면 고기입니다. 당시 2군 선수의 연봉은 300만 원, 4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던 1988년 8월 27일 해태 타이거즈의 투수 김대현 선수가 경기 출전을 위해 광주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구단에서는 김대현 선수의 유가족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큰 깨달음을 얻은 최동원은 1988년 9월 13일 142명의 프로야구 선수 한 대 모아서 이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선수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좋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선수단의 문제, 1, 2군의 선수단 환경 문제, 연습의 연습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선수들에 대한 복지 문제,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지원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다 막았죠 그때. 6개보단 전체 다 막았죠. 누구나 하지 못했던 거를 했기 때문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도 선수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강함이 있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많은 그 전에 50년, 100년 전에 정말 그런 게 야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저희들이 많은 권리를 받으면서 야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만 생각했다면, 전용 감독님 본인만 생각했다면 사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겠죠. 예, 근데 너무 열악하고 선수들이, 후배들이 앞으로 좀 더 나은 곳에서 야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구단과 캐비어는 선수회를 불온단체로 규정을 했고요. 이 선수회 활동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선수회는 자연스럽게 해산됐고, 마치 최동원에게 벌을 주듯 롯데는 1988년 11월 23일 삼성 김지진 선수와 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당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 모든 언론사에서는 한국 프로야구 사상 초유의 트레이드다, 이런 제목으로 대서특필을 했었습니다. 삼성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선 최동원은 예전의 최동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경기력을 지켜보던 동료들은 서글프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는데요. 이 전설적인 선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동료 선수들이 더 가슴 아파했던 겁니다. 결국 1990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최동원은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 후로 방송에 종종 얼굴을 비추는 등 의외의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2001년 한화 이글스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서 2007년 한화 2군 감독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동원은 늘 야구인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오기를 바랬는데요. 고맙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현역 선수로 나와서 야위를 빚지만 그래도 현장에 복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최동원입니다. 복귀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또 복귀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주신 그 사랑과 열정 잊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 여러분들께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선수였던 한문현은 최동원과의 대화를 떠올리면서 같이 했었던 동료 롯데 멤버들과 나이가 든 후에 다시 모여 야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라고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롯데 유니폼을 입은 최동원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건 2009년 7월 4일이었습니다. 이때 레전드 시리즈 이벤트에서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21년 만에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환한 미소로 공을 던지던 최동원의 모습을 야구 팬들은 눈시울을 붉히면서 지켜봤는데요. 그리고 2년 뒤, 2011년 7월 22일 경남과 군산상구 간의 레전드 매치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최동원은 심하게 야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때 많은 야구팬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인터뷰에서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 체중이 조금 불어서 다이어트를 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만 누가 봐도 병색이 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최동원을 사랑하는 수많은 야구팬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우려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레전드 매치가 있고 불과 두 달 뒤인 2011년 9월 14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스포츠스타 최동원이 하늘의 별이 되고 맙니다. 워낙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전설이라고 불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솔직히 지금 시대에 나오셨어도
충분히 뭐 20승이라든지 팀에 좀 우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투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셨고 뭐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런 고마움, 감사함을 후배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건성의 아이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팬들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롯데 자이언츠의 정신적 지주라고 저희들은 믿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최동훈 투수는 뭐랄까 투지의 화신이랄까 그런 투수로 불멸의 투수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죠. 정말 투지가 좋은 투수로. 최동훈 선수하고 같이 선수 생활을 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많은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 다시 나서기는 힘들 거고 정말 괴물 같은 선수였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프로야구 선수가 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정말로 야구를 좋아하고 평생 참 야구만을 위해서 몸바쳐온 최동훈이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눈 감기 전에 공을 손에다가 내가 부산에서 가지고 가서 공을 손에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힘을 주더라고. 그 공을 이 손을 갖고 이리 잡으려는 이 힘을 주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공을 손에 쥐고 먼 곳으로 떠났는데 아마 지금은 저 높은 곳에서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당장 고딩 투수에서 한국 야구의 자존심이 되기까지 마운드 위에서 가슴 짜릿한 드라마를 선사했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최동원. 그는 단순히 뛰어난 야구 선수를 넘어서 그 시절 함께 열광한 모두의 슈퍼스타이자 뜨거운 청춘 그 자체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야구장에서 함성을 지를 때마다 혹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좋아진 환경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마주할 때마다 누구보다 야구를 사랑했고 동료들을 아꼈던 그리고 롯데와 부산을 사랑했던 철원의 투수 최동원을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만큼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슴 속 마운드를 누빌 테니까요. 지금까지 100년의 기억 박동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